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두어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사가 건너더라. 아멘. 열왕기 상을 우리 묵상을 마치고 열왕기 하로 들어가면서 이제 북왕국의 의인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결산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위기 속에 빛나는 존재감 엘리야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엘리야 역주행 말씀으로 위기의 시대를 두비다입니다. 의인은 어두운 시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어둡고 혼란스럽고 위태로웠던 시절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위기이냐 하면 경제위기 혹은 농경문화의 자연 생태위기 그런 위기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일시적인 위기일 수 있지만 진정한 위기는 정신의 위기입니다.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삼국시대,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그때마다 그 시대를 지배했던 정신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는 무신정권, 불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2조 500년은 유교가, 공맹의 도가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정신이 부패하거나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고 그 시대에 힘이 되지 못할 때에 그것은 외적이 침입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거나 농사가 어려워지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황폐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건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떡과 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 없는 75년을 유럽과 세계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의 중심의 문제는 먹거리나 어떤 문화나 지역적인 문제로 변해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세계를 휩쓸고 나니까 우리가 깨닫게 된 건 뭔가요? 바이러스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하나에도 인류의 생존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리고 이것을 이길 만한 정신적인 자산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언약의 정신이 어느샌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 극치에 이른 것이 바로 북왕국 오므리 왕조 아합 때입니다. 아합은 가장 타락했던 오므리 왕조의 핵심이었어요. 오므리 왕조는 새 왕이 이어서 등극했죠. 아버지 오므리, 그 다음에 아들 아합, 그 다음에 아시아까지. 왜 왕조라는 얘기를 쓰냐면 이 왕위는 세습을 하기 때문에 순탄하게 이어지면 왕조가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다섯 왕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쿠데타가 계속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일곱 명의 왕들이 살해를 당하고 한 명의 왕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아람 왕 베나하닷의 중매로 이 이방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누구냐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당찬 여인이고 또 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오면서 그 아버지는 왕일 뿐만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이었어요. 엣바알이라는. 예. 그래서 오면서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바알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평지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숭배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했어요. 산과 언덕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농경지와 농경문화,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쓴다. 바알과 또 그 짝인 아세라의 신을 가지고 오면서 그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둘은 이스라엘의 세속적인 전성기를 열었고 또 왕조의 전성기를 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궁전을 화려하게 짓는데 상하로 지었어요. 여러분 상하로 반지만 해도 굉장히 값이 나가는데 궁전을 상하로 지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성이 안 차서 이스라엘 평원에 여름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게 여름 궁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구간을 크게 짓는데 아합은 전차와 말을 사랑한 왕입니다. 그래서 수천 필의 말을 윤기가 자라하게 도는 말들을 메어 놓는 우리 옆집에 젊은 커플이 사는데 그 신발이 집이 자리가 좀 적은가 봐요. 그래서 문 앞에다가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뒀는데 제 아내가 이 사람들 승마하나?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높은 장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화겠지 그랬더니 아니 뭐 진흙도 없는데 웬 장화가 말을 타나? 네, 그렇죠. 승마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신분의 상징이죠. 잘 사는 사람들의 취미생활이 승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합은 몇천 필의 말을 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에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 선지자들을 850명을 거기다 기거를 시켰어요. 대단하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의 시대는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고요. 또 열두지파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기업을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인옹현상, 심각한 빈부격차, 고리대금의 성행, 또 긴 기근으로 인해서 기아와 전염병이 얼룩지는 시대였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단을 헐고 그곳에 바알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어차피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이제 이세벨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바꾸고 단을 허물어도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독일로 따지자면 동독 출신입니다. 요단강 저쪽에 길르앗의 디셉이라는 이름 없는 무명의 동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이북 어디에선가 온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도 그가 고향이 어떤지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대 정신이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극심한 가치관례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엘리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치를 높이 들고 정화와 개혁, 쇄신, 변화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게 아니고 그는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이야기를 아합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리라는 얘기를 선포해버립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모작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그게 국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슬은 또 뭐죠? 이스라엘의 평원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대신에 이슬이 비처럼 내립니다. 그 표현현상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슬이 사실은 그 포도와 모든 농작물을 무르익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양털 뭉치를 갖고 가서 이슬이 젖어 있는가 하는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땅이 사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약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라져버립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지만 설마, 그런데 실제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고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찾죠. 엘리야를 찾아라. 현상 붙은 사나이. 그래서 엘리야를 못 봤다고 하는 것을 맹세를 하게 했어요. 만약에 봤는데 못 봤다고 하면 사형 죄를 묻겠다. 그리고 인근의 나라들까지 다 뒤지는데 엘리야를 찾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한쪽으로 따로 불러서 냉장고에 물도 넣어놓고 음식도 다 이렇게 해놓고 그는 편하게 살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릿 시내가로 보냈습니다. 아, 그릿 시내가로 보내서 이 엘리야는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셨구나. 그게 아니죠. 그릿 시내가가 말라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스페인 남쪽에 가면 이 말라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가서 그 시내가 말라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자기는 그 하나님의 저주에서 심판에서 자기는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그와 같은 심판의 대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잖아요.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음식을 그는 먹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뭐 좋은 고기와 양식을, 여러분 까마귀가 무슨 좋은 고기를 갖다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시고 연명하게 하셨습니다. 근근한 연명입니다. 까마귀처럼 먹고 사는 연명을 했지만, 그래서 그릿 시내가가 말라버리니까 그는 거기서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사르밧은 시돈, 즉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 먼 이방의 땅까지 엘리야는 가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곳에 가서 과부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 과부는 밀가루 한 통하고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 먹고 죽자 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떡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그런데 왠지 마음이 움직여서 이 낯선 나그네에게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그에게 떡을 만들어 대접하는 거죠. 빵을 만들어 대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삶의 모습을 저는 역주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세속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점점 역주행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차이는 뭡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선포하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농경사회와 같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리고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데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초고속 카메라가 이 해지는 것을 이렇게 찍고 있다가 마지막에 빨리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툭 건너가잖아요. 그렇죠? 꽃을 이렇게 찍으면 꽃이 피어가는 게 푸르르 보였다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의 일생을 여러분 그렇게 일생 동안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 초고속으로 돌린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없는 세속화된 세상이, 가치관이 무너진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빨리 한번 돌려보낸다면 마치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어 황폐하게 된 땅과 같으리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말씀의 정주행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점점 시내도 말라가고 고향도 떠나고 이방의 땅으로 마지막 밀가루 한 줌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말씀과 정주행하는 법 알려드려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정주행할 수 있나요? 그건 말씀에다가 내 마음을 실어놓으면 됩니다. 말씀에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실어놓나요? 알려드려요. 네, 한번 따라하십시오. 에라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말씀에다 내 마음을 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해관계를 따져갖고는 감이 안 오거든요.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코로나 때 지금 좋을지 안 드리는 게 좋을지가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에라 모르겠다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참 좋은 거 가르쳐준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의 주권이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말씀과 함께 정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차별성은 그는 그냥 말씀에 의해서 이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황이 점점 어려워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아, 내가 진짜 말씀 따라 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상황 따라 갔다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요리조리 머리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말씀 따라가니까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사르밧에 왔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니까 왔죠. 예,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죠?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은혜와 소원을 주셨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자기에게 떡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떡을 먹고 엘리야는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을 그녀에게 줍니다. 그래서 축복해 줍니다. 그랬더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 축복받았던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밀가루통이 떨어지지 않게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기름병도 밀가루통도 없는데 왜 저런 기도를 하실까? 네, 그게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말이 좀 길었나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엘리야는 말씀에 순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니까 그가 축복하는 것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가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의 몸을 던지니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엘리야를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닮는 것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왜 쉬우냐면 우리가 뭐 위대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의지하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거기에다가 나를 던지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상식과 맞을 때 말씀을 붙드는 것은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상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는 뭔가 거기에다 나를 걸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그 길에 진리라고 생각해서 나를 걸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질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카리스마의 정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바알 숭배를 앞세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말씀의 빛으로 밝히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역주행이지만 말씀으로는 정주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두 번째 제목은 엘리야 카리스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카리스마가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뭄이 3년이 지나자 아합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가서 이제 아합과 대결을 벌이라고 말해요. 너무나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그냥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보면 되는 거죠. 엘리야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앞에 나타나는데 아합과 세 가지 싸움을 벌입니다.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말싸움, 두 번째는 불싸움, 세 번째는 물싸움. 세 번의 싸움을 벌입니다. 첫 번째 말싸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데 아합의 오른팔인 궁정 대신 오바디아를 만납니다. 오바디아는 아합의 오른팔이니까 아합처럼 악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의외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오바디아는 성경에 나오는 오스카 쉰들러입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선지자 학교 학생들을 다 학살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오바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에게 얘기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 중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 생도들을 동굴에다가 100여 명씩 숨겨두고 자기 사제를 털어서 양식을 먹인 그런 쉰들러 리스트의, 오바댜 리스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길을 떠나 있냐면 아합이 물을 좀 찾자. 그런 거예요.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난 이쪽으로 가고 아합이 오바댜하고 물을 찾으러 떠나는데 그 물을 왜 찾느냐면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말을 먹이려고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가 내가 아합에게 가리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두려워합니다. 저를 여기서 만나고 내가 엘리야 만났다고 왕에게 보고했는데 당신이 만약에 안 나타나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선지자 생도들을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 엘리야가 걱정 말라 내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나리라. 그리고 아합에게 가는 거예요. 아합에게 가니까 아합과 이제 말싸움이 시작됩니다. 아합이 엘리야 너냐?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든 너냐? 괴롭게 하는 자, 먼저 선제 공격을 펴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나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1대0. 아합이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말싸움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게 되면 승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예배 끝나고 부부끼리 말싸움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그가 왜 아합의 말 문을 닫았느냐면 그는 애둘러 말하지 않았고 이해관계를 따라 말하지 않았고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정언 명령처럼 그는 직설법으로 하나님의 진실을 그에게 말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전 말싸움은 엘리야의 승리. 두 번째는 불싸움입니다. 엘리야는 이어서 아합에게 이 우상 숭배자들과 자신이 대결을 벌이게 해달라고 850대1입니다. 아합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를 죽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엘리야의 계획대로 착착 들어갑니다. 갈멜산에서 그는 바알과 아세라 신자 850대 1의 대결을 벌입니다. 그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경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구경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고 와 있는데 엘리야는 나타나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면서 호통을 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깜짝이야. 왜 우리를 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단을 고쳐서 쌓고 그리고 바알의 단을 쌓은 그들에게 송아지에 각을 떠서 올려놓고 번제로 자기의 신에게 드리되 살아있는 신이 불을 내려서 그 송아지를 번제로 받으실 것이다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After you, petition, 도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의식을 버리는데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 이제 자기가 생겨도 웃기죠. 그들은 직업 종교인이잖아요. 연기인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의식을 할 뿐이지만 사실을 자기 안에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마치 형식적인 예배를 한 3대, 4대째 드려온 사람들처럼 갑자기 나와서 간증을 하니까 우습잖아요. 내 마음에 진짜가 없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자기도 아는데 갑자기 아닌 것처럼 뭐를 얘기하려니까 우습잖아요. 그들이 생각해도 우스웠을 거예요. 그래서 세레모니를 계속하는데 불이 어디서 와요 도대체? 나중에는 이제 그들이 거기에서 절망하고 흥분하니까 자기의 몸을 해치는 의식을 버리죠. 막 칼로 피를 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비웃고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불을 내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냥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그 송아지를 사르고 도랑에 있는 물을 사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흙을 사르고 완전히 다 완전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제거합니다. 불싸움에서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힘입니다. 영적인 것은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같은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물싸움이죠.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진 그 저주는 가뭄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초고속 카메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형식적인 예배가 마치 바알 숭배자들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면 마치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황폐해진 사막이 되는 것과 같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전 예배를 회복하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그 다음에는 글쎄 나에게 옵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이 멀어져서 이런 순서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세속화되면서 마치 자연과학을 앞세우고 무슨 여러 가지 이유를 앞세우고 휴머니즘을 앞세우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유럽 사회가 몇백 년 동안 세속화된 것을 우리는 마치 2년, 3년 안에 이루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바이러스의 욕망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회복하자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살아있게 하자. 그래서 올해 우리가 365일 말씀, 묵상, 인증, 결단을 내린 건 너무 잘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주행하고 그리고 세상이 사막화가 되어갈수록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제거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흩어졌고 이제는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는 갈멜산 중턱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고 일곱 번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정상에 올라가서 비가 오나 보라.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곱 번을 보내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는 큰 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지평선에서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와서 하늘을 덮고 큰 비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서 편히 먹고 마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이제 비가 큰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죠. 그래서 이리야 하고 이제 마차를 달리는데 달리면 뭐합니까? 엘리야가 걸어서 더 빨리 가는데요.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렸더라. 물싸움에서도 이기고 달리기에서도 이겼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서 헛된 우상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시대정신이 어렵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렸다. 청년들은 우리가 이제 다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헛된 것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고 주의 군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마차보다 앞서 달리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시험, 불시험, 말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합니다. 엘리야는 갑자기 무서워졌는지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나요? 그는 호렙산 하나님의 산을 향해 도망갑니다. 마치 모세처럼 40주야를 달려서 그는 하나님의 산으로 갑니다. 그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는 적어도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시내가에서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서 아합의 위협 앞에서 갈멜산의 제단에서 텅 빈 갈멜산 정상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야 카리스마의 정체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서프너치 안 되는 인생이지만 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 연가. 아 바람이여 물이여 하늘이여. 엘리야는 모세를 닮았죠. 모세처럼 40일간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말씀으로 옷을 입고 그 영감의 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넙니다. 성경에서 이 엘리야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극적입니다. 그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 사랑에 대해서 176절의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사랑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의 일편단심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엘리야의 열정과 그 사랑은 제자 엘리사를 통해 이어져 있죠. 이 엘리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 중에 한 명인 것이 분명하고 엘리사에게 머리 숱은 조금 부족했지만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사제지간의 길을 갑니다. 사마리아에서 출발해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길갈을 가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왔다가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엘리야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아름다운 사제지간의 대화를 하면서 그 마지막 여정을 가집니다. 길갈에 갔을 때 엘리야는 우리 여기까지만 가고 이제 작별하지 엘리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스승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베델에 가서 또 엘리야는 그래 여기까지만 오지
그런데 엘리사는 아니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마지막 여리고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면 됐지 않아? 아니요,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부탁할 게 없는가? 그랬더니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주십시오. 이 갑절이라는 말은 욕심을 부리는 얘기가 아니라 장자의 권한입니다. 장자의 권한. 내가 당신의 사랑, 당신의 열정, 당신의 말씀과의 동행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겠습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허허, 어려운 것을 구하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것을 본다면 너에게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약속해 주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 잠깐 재현해 보입니다. 모세처럼 그의 겉옷을 벗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한 벌 옷을 주시고 그 말씀을 상징하는 그 옷을 그는 벗어서 요단강 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거기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를 태워서 하늘로 올리워지게 합니다. 엘리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슬퍼합니다. 그때 선지자의 생도들이 50명이 와서 그 장관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제가 왜 50명밖에 안 왔을까? 격리 때문에 적게 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슬퍼합니다. 여러분, 하늘로 수레를 타고 올라가도 헤어짐은 슬픈가 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그 연가를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아,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가 드리는 레퀴엠 서곡입니다. 엘리야는 1인 군대였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군대와 같았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었지만 새로운 정신의 꼭지점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돌려놓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내 존재를 실으면 죽음의 물은 갈라지고 성령의 회오리바람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정주행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돌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돌려세우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회오리바람을 타고 주님 앞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그 사람은 생각만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자기의 몸뚱이 하나 고난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지 않았고요. 마음속에 거짓과 하나님에 대한 부정성을 담지 않았습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고 연약할 때 약속에 자신을 던졌으며 불신앙과 거짓 앞에서 대신 공의의 불을 뿜어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의 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원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진짜인지를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어두우니까 여러분, 밝을 때 플래시를 갖다 놨는데 생전 써먹지 못하다가 어두우니까 이제는 써먹을 때가 됐잖아요. 불을 켜보면 이 불이 정말 밝은지, 광고에 100m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100m가 나가는지 실험해 볼 때입니다. 유럽의 겨울은 밤이 길고 그래서 영성의 시간입니다. 말씀에 불을 키워놓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 어려울 때,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마귀는 지금 박수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말씀으로 정주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린 예배의 불을 밝히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